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브라질의 비료를 계속해서 수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브라질 현지 언론과 해외 언론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푸틴 대통령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브라질에 대한 비료 공급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전날 오후 브라질리아 대통령 궁에서 열린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사실을 밝히면서 식량 생산과 에너지 안보 문제가 주요 내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농업 국가인 브라질은 농작물 생산에 필요한 비료의 8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러시아와 벨라루스 산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보우소나루에게 브라질의 비료를 공급하기 위한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브라질 글로보가 전했습니다. 브라질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비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농업 장관을 캐나다에 급파해 비료 물량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올해 브라질의 농산물 생산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지난 2000년부터 매년 농산물 생산량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올해 농산량 생산량을 2억 6천만에서 2억 7천만 톤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3%에서 6%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브라질의 전체 수출 가운데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육박하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올해는 부족해진 밀과 옥수수 생산 그리고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라질 농업용 비료의 약 70%, 85%가 해외에서 수입되는데 러시아가 브라질의 주요 공급업체입니다. 따라서 브라질의 비료 부족에 대한 두려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점차 커졌으며 이는 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로 곡물 수출을 주도하기 때문에 식량 분배에 있어서 세계적인 위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브라질 경제부 통계조사에 따르면 2021년에 수입된 화학비료 또는 비료의 23%가 러시아에서 수입됐습니다. 약 920만 톤 이상이었습니다.